안녕하세요, 케인플러스 여러분들. 저희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업앤다운 시즌 3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렸던 1일 멘토인데요. 안녕. Did you guys watch season 3 episode 5 of Up and Down last week? It contains a lot of beneficial information and feedback for beauty and fashion creators,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into makeup. So if you haven't checked it out yet, make sure to watch it, but only after this video. 이 영상에서 저희를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주양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김주연이고요. 유튜브는 구독자 8만 명, 틱톡은 38만 명, 인스타그램은 약 10만 명 정도의 팔로워분들이 계시는 SNS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꼼꼼히 보고 좋은 피드백 많이 남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Hello everyone, I'm Bettina from the YouTube channel called Bettina and I share my daily life in Korea. As I have a little background in beauty and fashion PR, I am really passionate about this topic. But when it comes to executing the videos, I still find a few things a bit challenging. So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and learn along with you guys. Up and Down 시즌3에서는 각 콘텐츠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여러분들의 동료 캐플이 함께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같이 해드립니다. 아, 베티나도 K-인플루언서라면 올해 진행되었던 미션들을 수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또는 영상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Yes. As I don't have that many subscribers yet, every time someone comments, it feels really special and really unique. And actually, for one of my missions, I shared my video about moving to Korea. And I got a few comments about Korean viewers, which was the first time for me. And it made me feel really welcome and happy and special. Now let's look into the K-influencers videos, shall we? 잠깐. 근데 이 업앤다운의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에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업,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다운 팻말을 들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훌륭한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모두 유익한 정보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Now let's get into the topic of this video for real, which is beauty and fashion, 그 중에서도 패션입니다. 그럼 우리 하이라이트 영상도 봤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첫 번째 K-인플루언서분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분 채널을 훑어보면서 영상들이나 그 조회수들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조회수를 파악을 해보니 썸네일부터 정보 전달에 딱 그 목적이 보이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포대기 매는 법 이런 영상들이요. 네. 같은 영상을 업로드를 하더라도 그 썸네일에서 이 영상의 의도가 확실히 보이도록 강조를 해서 썸네일 제작을 한 후에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조회수에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So the thumbnail is important. Oh, I love that transition you made, like how you turned into Lisa. It's very playful. 일단 아이가 있는 집에서 영상을 촬영한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또 본인의 일상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편안해 보이긴 하네요. 다음 피드백을 한번 드리자면 조금 더 트렌디한 연출이나 이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오히려 머리를 약간 이게 컬을 강하게 넣기보다는 피거나 약간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을 내는 게 트렌드거든요. 한국 연예인의 스타일링을 따라해본 영상인 만큼 한국에 지금 유행하는 거 아니면 지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트렌드를 조금 더 반영한 영상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 말 한번 들어봤습니다. I wish the video was a bit more dynamic and fast-paced, but overall I did really enjoy it, so it's a little bit both. I loved how it was real, like being home with your family. It felt really cozy. Oh, I know her. Oh, really? Yes, we are both K-influencers and we work together in the past program. Oh. 일단 제가 이분 채널을 보니까 썸네일이나 감성이 약간 진짜 한국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진짜 인기를 끌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업! 영상을 보니까 효과나 편집이 되게 트렌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이렇게 인형 옷 입히기처럼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있고 옆에 입는 옷들 이렇게 눕기가 따져 있는 거죠. 이런 편집 방식 저는 너무 좋아해요. 영상 구성들 저는 정말 잘 편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다운 피드백을 드리자면 굳이 꼭 이 지금 지수님이 착용한 제품이랑 똑같진 않아도 지금 인플루언서분이 착용하신 그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 있잖아요. 브랜드나 가격, 제품명 이런 것들은 자막과 함께 넣어주셨어도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Oh, I agree. I would love to know where she got the clothes from, but I also like to give an up because I love how well she interpreted Jisoo's style. Like, she looks really good in these clothes and just like Jisoo. I feel like I've already learned a lot just from this video, so let's keep going and learn together. 여러분들의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아서 제가 더 신이 나네요. 그럼 바로 다음 인플루언서 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플루언서 분은 채널을 보니까 의상을 전공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는 옷을 만들어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진스 스커트 만들기 또는 뭐 안 입는 옷 리폼에서 재탄생한 뭐 땡땡땡 아니면 친구 옷 만들어주기 등등 이런 본인의 능력을 살려가지고 사람들이 더 흥미를 느낄 만한 영상들을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Again, I think I mentioned it in the other video, but I really appreciate when people put subtitles on the video. It just makes it a lot easier for us and it's a lot of work. 저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옷을 만들기까지 이 과정들을 단계별로 볼 수 있는 점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세하게 잘 보여드리고 있네요. 이 부분은 다운. 약간 이렇게 루즈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편집을 해서 너무 지루한 부분은 줄이는 게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좀 길게 시청할 수 있는 꿀팁이거든요. 이런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nd I wish the sound was a little better. Even if I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it's nice to just be able to listen to it and hear it really crisply, clearly, if that makes sense. 벌써 또 네 번째 영상이네요. 지금 두 개밖에 또 안 남은 거야? 네 번째 인플루언서 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플루언서 분의 채널을 보면은 일단 또 썸네일이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썸네일로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채널 오픈 초기인 것 같아요. 영상이 적은 거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영상 업로드 횟수를 늘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 게 많아야 아무래도 이런 시청자분들이 이것저것 찾아보니까요. 영상의 효과나 패션들이 한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익숙하고 트렌디해요. 이 부분은 강력한 업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영상이 일단 패션 영상이잖아요. 룩북 영상인데 코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 룩에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아니면 어떤 양말을 신었는지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룩북인 만큼 지금 이런 역사도 좋지만 연출을 더 이런 이 코디를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o, I agree. I mentioned before that I worked in fashion PR, right? I actually worked for two major sneaker brands. So often when I see people, the shoes are the first thing that I notice. And it can really make or break an outfit. But I really loved how she showed all the different styles and fashion eras. So it was a great video overall. 벌써 다섯 번째 분의 피드백 순서가 돌아왔는데요. 이분도 어떤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본인이 좋아하는 영상도 중요한데 시청자가 어떤 걸 원하고 시청자가 오래 머무르는 컨텐츠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촬영을 하고 업로드 해보면 채널 성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뭐 옷의 재질이나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번엔 다운입니다. 아니 옷을 보여줘야 되는데 앉아서만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옷의 핏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좀 이렇게 서가지고 옷의 이 상체라도 모두 보이게 촬영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티셔츠 옷 하나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단조로워서 다른 옷이랑 비교를 하면서 장단점을 알려주셨어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Yes, I agree. And I also wish that she showed us more variety. Like, I want to know what else you can get from that store. 오늘 영상을 보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더 멋있는 캐플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내용들이니까 앞으로 영상을 만드실 때 참고를 하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영상을 제출해주신 많은 캐플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본인 영상에 이 다운 팻말이 많았다고 해서 전혀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내용은 성장을 위한 내용들이니까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베티나와 오늘 업앤다운 시간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베티나는 어땠어요? 오, 진짜 재밌었어요. Once again, I really enjoyed learning through up and down and being here with you. I feel really motivated and I'm ready to go home and edit my videos and just film a lot more. So thank you guys for having me. 오늘 이렇게 2022년 K-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고 저도 또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베티나를 포함해서 우리 K-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은 역시 엄청난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참고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는 더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Unfortunately, now we have to wrap up episode 6 of Up and Down with the team of fashion. 앞으로 매주 목요일 Up and Down 시즌 3 에피소드가 순차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망관부! K-인플루언서 You got this! Bye! Bye.